흰색 소나타 차량이 마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진열대는 무너졌고 쏟아져 나온 물품으로 마트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출입구도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73살 A씨의 소나타 차량이 도심 마트로 돌진한 겁니다.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한 차량은 직원 한 명을 치고 이 안까지 돌진했습니다. 39살 마트 직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만취 상태였습니다. 취한 A씨는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운전대를 잡다 뒷차를 치고 놀라 엑셀러레이트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분이 갑자기 원래 아수라장이니까 내 식으로 다 하는 순간에 멈추네. 앞에 누구 통로를 뚫고 나왔어요.